안녕하세요.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. 제가 한동안 중국의 홍수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 한국도 난리가 났었죠. 부산에 폭우가 쏟아져 지하차도에 갇혔던 3명이 안타깝게 숨졌는데요. 제 고향이기도 한 부산이기에 더욱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26일인 오늘 중국 충칭 만주 지역에서 또 폭우가 쏟아졌는데 적색경보가 울린 수준이니 굉장히 심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할게요. 여러분은 이런 자연재해 때 돈다발을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? 주인을 찾아줄 건가요? 아니면 가지실 건가요? 사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인이 돈을 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돈을 구출한 얘기예요. 안후이성의 한 은행에 물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1층의 대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였죠. 찾을 방법이 딱히 없었던 구조대원들은 두 발의 감각을 이용해서 겨우 찾아냈는데요. 여기엔 어음 및 현금 30만 위안이 든 상자 10개를 찾아냈어요. 하나로 치면 약 5억이 넘는 돈이었죠. 이 돈은 안전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. 아마 지금 여러분은 뭐야, 낚였네?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나옵니다. 바로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의 댓글인데요. 먼저 좀 읽어볼게요. 이게 배대시예요. 이번 기회를 빌려 안후이 홍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번 피해 상황은 검색이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. 여기에 대한 답글로는 너무 강아지 같다. 항상 별 상관도 없는 걸 검색어에 올리는데 진정한 주제는 올리지도 않지. 저번에도 안후이 때문에 물 방류 얘기뿐이고 홍수에 관한 보도는 없었지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매체에서 홍수 피해 상황을 검색어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저도 중국 각종 사이트에서 홍수를 검색하면 심각한 상황보다 우리 중국은 괜찮아, 아무 문제 없어 라는 식의 미화된 보도들이 가득하더라고요. 중국 시민들도 그걸 느껴서인지 현 사태의 심각성 노출이 적게 되는 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요. 중국은 국가적 재난이 코로나 이후로 또 발생되고 있으며 뒤숭숭한 시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매체에 자주 올라가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요. 참고로 중국은 정부, 공산당이죠. 미디어 매체를 전부 장악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매체에서도 중국 홍수에 관한 업데이트가 조금 더딘 편이더라고요. 결론, 중국 정부의 힘은 정말 강하다.